한 번 맛보면 매년 찾게 된다는 구룡포 별미 과메기. 과메기 한번 시식 한번 해보시죠. 맛있겠다. 통통하고 단단한 최상급 생선에게만 과메기가 될 자격이 주어집니다. 그리고 맨몸으로 한겨울 추위와 바닷바람을 견뎌내야 하죠. 최소 3일에서 열흘간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 비로소 맛 좋은 과메기가 만들어집니다. 얘랑 같이 싸먹을 거면 김이나 싸먹는 게 더 맛있어요. 고소한 맛이 나요. 그렇죠. 네. 연득하면서. 네. 항상 그 지역에는 시장을 돌아봐야 되거든요. 여기 무슨 시장이에요? 죽도시장이에요. 죽도시장. 포항에서 제일 큰 죽도시장. 먹는 거 없겠어요. 오징어, 문어, 김, 멸치 등등 동해안에서 잡히는 다양한 수산물을 만날 수 있는 포항 최대의 전통시장, 죽도시장입니다. 전국에서 찾아오는 관광시장인 만큼 복원이 쉬운 다양한 건어물을 저렴한 가격에 만날 수 있는 매력적인 장소죠. 포항에서 잡히는 거는 이 오징어. 이거 이제 배오징어. 야. 배오징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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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선상에서 아, 네, 이제 낚시로 이렇게 이제 잡아 올려서 바로 할복해서 바로 말리는 거. 와. 그러니까 이게 색깔 자체가 틀리죠. 오, 달라. 그러네. 동해안에요. 여기 네. 금새우, 네. 독도새우 말린 거 있어요. 오, 청와대 만찬에 나왔던 네. 그 독도새우. 청와대 만찬. 네. 가시배 새우, 도화 새우로도 불리는 독도 새우는 살이 단단하고 단맛이 뛰어난 명품 새우입니다. 요거는 머리는 이제 육수에 사용하시고, 아~ 몸통은 예 네, 한번 드셔보세요. 야, 아니 바, 깨끗한 바다 냄새가 네, 나네. 달아요. 새우 자체는. 요거를 프라이팬에 이렇게 뜨끄면 바삭바삭해져서 먹기가 더 좋아요. 지금도 쫄깃쫄깃해서 네. 맛있어요. 요거를 이제 갈아서 조미료에 천연 조미료 사용할 수도 있고. 네. 아, 어, 너무 맛있다. 이거 요리에다 같이 해도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. 야, 아니, 어머니 덕분에 독도 새우를 맛을 다 보네요. 일단 새우가 엄청 달고 잡내라는 게 요만큼도 안 나고 끝맛도 쓰지 않고 되게 달달해요. 아, 맛있네.